안녕하십니까. 예, 414페이지고요. 10절 소방 설비 관리. 자, 이 소방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예,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또 내용도 많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 이제 구성이 네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돼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제 여러분들 법규에서 공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 그래서 두 문제. 그래서 그 강의는 이제 요 내용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하고요. 요거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요거 이제 보강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소방서 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면 많아서 그렇죠. 소방시설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스프링클러에서부터 감지기, 또 뭐 주변에 보이는 뭐 소화기, 또 이렇게 나가면 옥내 소화전, 또 뭐 그 수신반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자동화재 탐지 설비들, 또 기계실에 가보면 펌프라든지 뭐 이게 굉장히 많은 설비에 각각의 기준들이 다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이제 조금은 힘듭니다. 근데 그냥 던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두 문제 나오면 그냥 아예 뭐 이렇게 하겠는데 뭐 문학수가 네 문제니까요. 설비에서 네 문제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이제 요 내용이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용어. 용어에서 요 소방시설이 뭐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요 소방시설이 뭐냐?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용어에서는 소방시설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415페이지에 소방시설 해놓고 참고 1, 2 넘기시면 3, 4, 5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소방시설 다섯 가지를 빨리 정의를 하셔야 돼요. 불을 끄는 소화설비. 대표적인 건 소화기입니다. 불난 사실을 알려주는 경보설비. 불이야 자탐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럼 경보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피난합니다. 피난설비. 대표적인 게 유도등이에요. 유도등. 불은 물로 끕니다. 소화 용수 설비, 저수조, 소화수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소화 활동을 돕는 설비가 있어요. 뭐 연기를 빼야 소방 활동할 거 아니에요. 뭐 재연 설비 이런 것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소화 활동을 하기 위한 설비.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각각의 경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각각의 경우 지금 이제 415페이지에서 나오는 이 각각의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주관식으로도 물어보고 객관식으로도 물어보고 왜냐하면 이게 돼야지 이제 진도를 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 소방은 이게 안 되면 그 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이 우선 그 첫 번째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조금 접근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공통점을 좀 말씀드리면 415페이지 소화설비는요. 무조건 소화라는 말이 다 들어갑니다. 소화라는 말이 다 들어가요. 소화들. 소화기, 자동 소화장치, 옥내 소화전, 물무등 소화설비, 옥외 소화전. 안 들어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스프링쿨러. 근데 스프링쿨러가 소화를 위한 장치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화설비 하고요. 경보설비는 경보 형태의 용어가 다 들어갑니다. 경보설비, 경보형 감지기, 경보기. 뭐 이런 식으로 자탐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비상방송설비. 그리고 416페이지 보시면 자동화재 속보설비라고 나와요. 속보.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그 불난 사실을 소방서에 알려주는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보설비는 자탐에 알려주기만 그러니까 그 방제실로만 알려주는데 이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에서 같이 떠요. 자, 그 다음에 피난설비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안전매트 같은 거, 또 완강기, 상가 같은 데 가면 완강기 같은 거, 또, 이제 그,
출입구에 위에 보면 뭐 이렇게 비상등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런 부분들 다 피난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유도등이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소화 용수 설비. 예,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 수조 같은 거. 자, 소화 활동 설비. 이제 그중에 이제 소화 활동 설비는 딱 여섯 개를 이렇게 정했는데 다 특색이 있어요. 여섯 개가. 그래서 이건 한번 가로 열고 써라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개니까 그중에 하나가 없을 때 뭔지 알아야 돼요. 연기를 빼주는 재연 설비. 예, 그다음에 연결 성수관 연결 살수 설비가 있는데 이거는 연결이라고 붙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아니고 소방관이 쓰는 겁니다. 물이 필요한데 물을 뿌려야 되는데 소방서에서 소방차 와서 물을 연결해 주는 설비를 연결 설비 이렇게 얘기해요. 연결 성수관 연결 살수. 자, 그다음에 비상 콘센트 설비. 전원이 차단됐을 때 전원이 필요한 곳에 연결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이건 이제 비상 전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지하고 터널 이런 데 들어갈 때 사용하는 설비라 그랬어요. 무선 활동, 그러니까 무전기 활동을 돕는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지역 범위를 벗어나서 연소되지 않도록 이렇게 연소 방지 설비까지 소화활동 설비가 6개가 있습니다. 쉽진 않죠. 그죠? 쉽진 않아요. 그러나 각각의 설비를 이 5개의 소방시설로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러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죠. 설치. 설치. 소방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냥 다 이걸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설치되는 것도 있고, 면지 설치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설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설치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418페이지에 나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설치,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 그래서 이 설치도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요. 다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몇 층짜리냐,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 들어가고 나가고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418페이지 보시면 소화설비에 예를 들어 소화기구다. 소화기죠, 소화기. 소화기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면 소화기를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거기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청용 소화용구를 뭐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동 소화장치.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파트 그리고 30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모든 층은 주방에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자, 이게 문제가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그 숫자를 물어보거나 뭐 거기에 주관식으로 거기에 주방 뭐 이런 거 써라 이런 게 나와요.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418, 419, 420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33제곱미터 뭐 30층 이상 뭐 주방용 주거 주방용 소화 자동 뭐 이런 게 쭉 돼 있는데 이걸 알려면 아 이게 소화 설비 뭐 또 경부 설비도 있죠. 피난 설비도 있죠. 이걸 또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모르면 여기는 아예 이제 아예 접근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안쪽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이쪽 안쪽에서.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물어보면 이거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조금 까다롭게 물어보면 아, 이 경보 설비의 자탐은 어떤 데 설치를 해야 되는지 뭐 연면적이 얼마고 층수가 얼마인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아파트 몇 층 이상이면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18페이지에 그 소화설비 또 419페이지의 경보설비 뭐 그 경보설비 바로 옆에 보시면 뭐 비상방송설비 있고요. 연면적 3500 지하층 제외층수가 11층 지하층 층수가 3층 이게 다 뭐 3500 11 3 이런 숫자 넣어봐라. 그러니까 만만치 않죠. 그죠?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 버리고 다 버리면 예,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소방은 최소한 빨리 요걸 잡아 놓으시고 또 요것도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그 통일성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야지 이제 요거 이제 정리됐다고 보고요.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소방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하게 돼요. 424페이지에 소방 안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가지고 올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잖아요. 규모에 따라 쭉 설치가 되면, 그 설치된 그 건축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 우리 이제 공동주택 그 관리법에서 뭐 의무관리 대상 이렇게 하듯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부르고,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은 현행법에서 크게 4개의 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4개의 등급.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특급이 있습니다. 특급. 두 번째 1급, 2급, 3급.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특급 특정 소방 대상물, 1급 특정 소방 대상물, 2급 특정 소방 대상물, 3급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 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면 지문도 길고 뭐 표현도 길고 그래서 참 이렇게 예, 뭐 외우려고 하면 이제 한두 것도 없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예, 설치되어 있는 걸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부른다라는 거를 일단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방 안전관리는 누가 하느냐? 그거 소방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을 소방 안전관리자라고 하죠. 예, 소방 안전관리자 이렇게. 그죠? 소방 안전관리자. 그래서 특급의 소방 안전관리자, 1급의 소방 안전관리자, 2급의 소방 안전관리자, 3급. 그리고 이 소방 안전관리자 업무가 벅차니까 소방 안전관리를 돕는 사람, 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죠. 네, 요 부분까지 이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자격을 갖추느냐, 이것보다도 이런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특급은 어떤 규모고 1급, 2급, 3급은 어떤 규모인지를 일단 알아야죠. 그죠? 특급 특정 소방 대상물이 뭔지 모르면 거기에 누가 어떻게 어떤 자격자가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그걸 이렇게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 이렇게 4개 등급으로 나뉘는 건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425페이지에 보시면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고 거기에 기억번에 특급, 니은번에 1급, 네, 넘기시면 이제 2급, 3급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최근에 또 개정이 됐으니까요.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특급이라고 하면 이제 그 개정의 취지는 뭐냐면 예전에는 특급 그러면 하나로 딱 묶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항상 나눠. 아파트는 이렇고 다른 기타 건축물은 이렇다. 이렇게 나눕니다. 1급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는 이렇고 기타는 이렇다. 2급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나눠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이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은 무조건 2급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2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파트가 이런 규모에 해당하면 특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해부터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지지난해까지는 무조건 아파트는 그 20층이든 50층이든 100층이든 다 2급이었는데 지난해부터는 아파트가 50층 이상이다. 보조자. 아파트가 보조자도 돼야 돼. 아파트가 50층 이상이다. 50층이면 5, 4, 20 하니까 200m. 이렇게 이제 메타로 계산할 땐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이상이면 특급으로 이야기를 해요. 의무관리 대상은 2급이지만 의무관리 대상 중에 이렇게 해당하면 이건 특급입니다. 그러면 그 특급에 들어가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달라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기타 건축물은 30층 이상이에요.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 3, 4, 12. 120m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1급도 아파트는 30층. 예, 30층 이상이고 120m 이상. 1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건축물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연면적만 가지고 얘기해요. 연면적만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1급으로 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반 그 건축물이 30층 이상, 120m 이상이면 특급이라고 보는데 아파트는 이렇게 50층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조금 완화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상되면 이제 1급이라고 보니까, 그죠? 3, 4, 10이니까 200이 아니고 120이네요. 그죠? 3, 4, 10이. 그래서 이 일반 건축물보다 아파트는 완화하긴 했지만 최초로 아파트도 이제 특급도 있고 이제 1급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대다수는 2급이겠죠. 그죠? 30. 근데 30층 이상 요즘 아파트 많습니다. 그죠? 1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그 공동주택 아파트가 29층짜리가 많아요. 29층짜리. 이제 여러 가지 3층 넘어가면 이런 법률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제약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29층짜리 많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 안전관리자를 둬야 되는 예, 특정 소방 대상물 예, 보고 있어요. 3급은 뭐냐면 3급은 이제 공동주택은 다 여기 들어가니까 뭐 3급은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그 규모를 분류를 할 때 이제 법규도 해당이 되니까 3급은 자탐 설비가 이런 게 아닌데도 자탐 설비가 있어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럼 3급에 해당합니다. 자, 예. 이렇게 해 보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조자가 있잖아요. 예, 이 보조자를 둬야 되는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요것도 이 보조자도 이 보조자도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요. 예,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기타 예, 이렇게 예, 나눕니다. 기타 기타에서 15,000제곱미터 기타예요.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파트 다 해당되지는 않고 300세대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도록 하고 있어요. 어떻게 두느냐, 어떻게 두느냐. 요거는 300세대마다 한 명씩 둬요. 마다 한 명 이상을 둬. 요거는, 여기에 이제 한 명을 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네. 예, 여기에는 이제 한 명을 두고, 또 이렇게 추가되는 300세대 이상마다 한 명을 또 추가된다고 얘기죠. 여기도 여기에 이제 한 명을 두고, 추가되는 예, 여기는 1만 5천 제곱미터 더마다 한 명을 또 추가로 둔다. 한 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방안전관리자를 두고 여기에 예,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 1급 2급 이렇게 두는 거고요. 보조자는 이런 자격을 일부 갖춘 자에 300세대에 한 명, 300대 이상인 경우에 한 명, 그리고 추가되는 300세대마다 한 명 이상. 예, 그리고 1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한 명을 두고 추가되는 15,000제곱미터마다 한 명을 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전관리에 관련된 그 안전관리 자를 보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특급에는 누가 들어갈 거냐, 1급에는 누가 들 거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427페이지부터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양이 많고 누가 들어가느냐 이 자격 요건이 굉장히 복잡한데 예, 실제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예, 이걸 이제 넘어가셔도 되고. 다만, 우리 이제 실무적 환경을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런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가 그 아파트에 근무를 하면 선임신고라는 걸 합니다. 그죠? 선임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그 근무자가 선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선임은 그 근무를 하는 걸 얘기를 하죠. 업무를 하는 거. 예, 이거는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선임 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돼요. 선임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었는데 그만 두셨어요. 그럼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임되면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 그 이야기는 430페이지. 또 뭐 이 보조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다 예, 31페이지 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대다수가 2급인데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합니다.
이제 교육의 형태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43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소방 안전 관리자와 관련된 교육이에요. 그 기억본에 강습 교육이 있고 실무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크게는 이제 소방 안전 관리자 그리고 이제 일반인, 그러니까 거주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 상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방 안전 관리자 교육이 다시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보신 것처럼 강습 교육이 있고 실무 교육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요 강습 교육은 소방 안전 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2급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 강습 교육을 받으면 돼요. 뭐 이건 1급 교육도 있고 2급 교육도 있습니다. 뭐 2급만 받아도 할 수 있죠. 물론 1급 하셔도 되고 이 강습 교육을 받으면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소방안전관리 선임이 됐다. 그러면 선임된 날로부터 이렇게 2년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자격증 취득하시면 이 강습 교육 받으면 뭐 2급이든 1급 받으면 소방안전관리자가 이제 선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선임되면 2년마다 교육 받으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과 관련된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인을 상대로 뭐 이 거주자나 직원 이런 분들을 상대로도 교육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렇게 교육 패턴이 이루어진다. 자, 그게 이제 432페이지의 기억본, 니은번, 니은번 이야기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433페이지 양가로 2번 보시면 근무자,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교육도 소방안전관리자는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또 선임이 될 수 있구나. 특급을 제외하고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네 번째, 자체 점검이에요. 이건 이거죠. 이 소방시설이 다른 그 시설과 다른 건 뭐냐면 다른 시설이 고장이 났어요. 승강기가 고장 났다, 뭐 전기설 고장 났다 그러면 되게 불편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사람이 다치거나 또 뭐 이렇게 재산상 피해가 크게 오진 않습니다만 이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작동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스스로 점검을 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자체 점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 점검, 그러니까 이쪽 소방안전관리자 이 자체 점검 이쪽에서 또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주로 이제 이 자체 점검이 이제 문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다. 아, 예, 알겠어요. 이 점검을 하는데 이 자체 점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점검이라고 부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동 기능 점검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종합 정밀 점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얘도 자체 점검, 얘도 자체 점검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점검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 형태의 점검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어쨌든 이거 이제 살펴보실 텐데 이거를 실시했다. 그러면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30일에 보고를 합니다. 소방서장, 소방방재청장에 보고를 해요. 30일 이내에. 그러면 이 보고, 이 실시에 대한 이 보고를 누가 하느냐? 이걸 올해 바꿨어요. 그 전에는 이 보고자가 실시한 자였어요. 실시한 자. 근데 이 실시한 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실시하거든요. 업자가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관계인이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 관계인이 누구냐면 소방시설 관련된 법령에서 관계인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예요. 관리자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보고하라 그 얘기는 소유자가 보고해라 관리자가 보고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보고해라 그 얘기죠. 업자가 보고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뭐 누락을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빼고 보고한다 이럴 수 있는데 이건 다르죠. 그 문제가 직접 이제 보고한 자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이제 일단은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를 해야 돼요. 관리자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뭔지 알아야 되죠.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죠. 언제 하는지 알아야 되죠. 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우선 대상. 대상. 뭐가 이걸 해야 되느냐? 뭐가, 아, 그 전에 이게 뭐냐? 이것부터 볼게요.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작동기능 점검은 뭐냐면, 아까 보셨던 스프링클러 감지기, 이런 펌프, 이런 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 그래서 신호를 이렇게 줍니다. 온 신호를 줬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또 오프 신호를 주면 꺼지고,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종합정밀 점검은 뭐냐면, 온오프 기능 상태는 다 봐요.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작동 기능 점검을 다 한다. 그러니까 종합정밀 점검에는 작동 기능 점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도 봅니다. 그러니까 뭐 건축법이라든지 또 화재 안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적합한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소방검사를 처음에 맞고, 그러니까 준공을 딱 맞고 그 건축물을 10년 그대로 쓰지 않아요. 10년이 있으면 그냥 중간에 뭐 구획도 하기도 하고 또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같이 위에 있는 스프링클러나 감지기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걸 잘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게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 이걸 종합정밀 점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루어지겠죠. 그죠? 요거까지 같이 봐야 되니까. 자, 우선 이제 대상 보시면,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이제 실무와 관련해서 의무 관리 대상은 무조건 다 이거 합니다. 2급이었잖아요. 이건 무조건, 대상은 무조건 작동 기능 점검은 기본으로 해야 돼요. 작동 기능 점검은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이거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하지 않냐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특급. 특급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작동을 안 하고 대신 작동할 때 종합을 한 번 더 합니다. 이건 이따 횟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작동은 기본으로 하는데 이제 종합을 해야 되는 대상은 아파트라면 11층 이상이고, 이거예요, 이거.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종합정밀 점검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것도 몇 번 물어봤었겠죠, 그죠? 몇 번 물어봤고, 예, 이게, 예, 이고다라는 것까지, 그죠? 이렇게 이제, 이 또는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고, 두 개 다 충족해야 된다. 예, 이거까지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하느냐? 작동 기능 점검은요. 뭐 관계인이 해도 되고 소방 안전 관리자가 해야 되고 뭐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해도 되고 소방 뭐 시설 관리사가 해도 되고 소방 시설 관리업자 뭐 안전 관리자 뭐 다 관계 없어요. 그래서 작동하는지 확인만 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대신 종합정밀 점검은 기준에 적합한지 알려면 화재 안전 기준이나 이런 거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해야 돼요. 전문가. 그래서 그 전문가가 누구냐? 우선 그 소방시설 관리업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전문가겠죠. 소방시설 관리업자. 그리고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사가 있죠. 소방시설 관리사입니다. 또 소방 분야에 뭐 저 관리 감리 뭐 이런 거 이제 다 하는 소방 기술사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종합정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법에서는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할 때는 반드시 예 소방시설 관리사가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방시설 관리사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소방시설 관리사나 이 소방기술사가 하려면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기술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가 전문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언제 하는지 시기 횟수를 봅니다. 횟수는 다 연 1회 이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요 특급은 하지 않고요. 또 이것도 연일에 이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급은 두 번 하니까 반기 일회 이상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 패턴으로 하는지 예, 그걸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준공이 떨어지잖아요. 수방에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1년이 되면 1년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 달의 말일까지, 그러니까 달까지죠. 정확히 말하면 달까지. 그러면 이제 11월 23일 날 준공이 있었다. 그럼 그 다음에 11월 31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을 하고 나서 반드시 6개월이 이렇게 되는 시점에서 작동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종합은 이 연 1회 이상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년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또 종합을 합니다. 그러면 종합을 하고 나서 또 6개월 있으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작동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하고 작동, 종합하고 작동, 이 간격이 여기도 자연스럽게 6개월이 되죠. 여기도 6개월이니까 또 이쪽도 6개월마다 종합작동, 종합작동을 교차로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데 특급이다. 특급이다. 그러면 작동을 안 하죠. 작동을 안 하고 작동할 때 뭐래요? 종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안 하고 종합을 하죠. 또 이거 안 하고 종합을 하죠. 그러니까 특급은 6개월 간격으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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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그래서 특급은 반기 1회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아니다. 우리 아파트는 조그마가지고 뭐 10층이고 면적도 짜깐하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연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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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작동, 작동, 작동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이게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자체 점검이 이제 구성력이 좋으니까 이제 문제 잘 출제가 된다. 예, 이제 보시면 되고요. 교재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면 수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등 돼 있고 자체 점검 등 돼 있고 1번 보시면 관계인은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번 보시면 관계인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올해 개정을 했다. 관계인이 예, 하도록 하고 있다. 자, 434페이지 보시면 점검 자격, 점검 횟수, 시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막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434, 435. 그게 이제 요거로 정리한 거예요, 요거. 지금 필요한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을 정리를 했으니까 작동과 종합. 그래서 요거를 여기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서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체크된 부분만 가볍게 말씀드리고 갑니다. 434페이지 보시면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이 뭐다? 1호에 나옵니다. 구분했었고요. 자, 2번 보시면 대상이 뭐냐? 이거 봤어요. 언제 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작동기능점검은 특정소방 대상물로 한다. 그리고 거기에 라번에 보시면 연 1회 이상 한다. 근데 마번 보시면 반가로 1번에 종합정밀 점검 대상이면 6개월에 되는 달에 꼭 해라. 종합정밀 받고 6개월에 되는 달에 해라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5페이지 보시면 종합정밀 점검 돼 있고 가의 1 보시면 이렇게 쭉 면적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다만 단서의 아파트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나번을 보시면 쭉 내려 중간 부분에 나번을 보시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수방시설관리업자 가로 열고 수방시설관리사 참여 또는 수방안전관리자 선임된 수방시설관리사 수방기술사 그죠? 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점검 횟수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된 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방은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여기를 안 해놓으면 여기로 못 가고 여기를 못하면 이 개념이 쓰질 않아요. 이 개념이 안 서면 이쪽으로 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한 것이 사실은 요구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로 접근합니다. 이것도 워낙 많거든요. 이게 거의 사전 한 권이에요. 이거 자체. 그래서 뭐 엄청나게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이제 구성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문항수가 네 문제 이상 된다는 얘기는 최소한 여기서 두 문제는 확실하게 맞추어야 돼요. 그럼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두 문제도 못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이 어렵다. 자꾸 소방이 어렵다. 힘들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관련 법령 내용 보셨고요. 이론적인 부분은 잘 나오진 않지만 뭐 감지기라든지 이러한 측면은 좀 가볍게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439페이지 보시면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 보시면 화재 일반, 요번에 그 화재 구분에서 일반, 우류, 전기 이렇게 돼 있고, 네 번째 주방 화재가 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영어 따가지고 키친에서 K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 소화기도 이제 포말 소화기, 분말 소화기. 이제 포말 소화기는 거품이 들어 있는 거고요. 분말 소화기는 밀가루 같은 분말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말 소화기는 습기에 약하고 포말 소화기는 얼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 보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보시면 그 440페이지에 경보 설비가 있고요. 441페이지에 자탐에 그 감지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감지기는 열을 감지할 거냐 연기를 감지할 거냐에 따라 구분하고 열을 감지할 때 온도 차 델타 T를 할 거냐 아니면 일정 온도에 다다르면 무조건 올리게 할 거냐 아니면 이걸 서로 상호 보완을 할 거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델타 T 이게 온도 차죠. 차를 이용하는 게 차동식이고 일정 온도에 오르는 게 정온식입니다. 보완한 거 서로 두 개를 보완한 거를 보상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연기 감지기는 두 가지 형태 있어요. 그죠? 이온화식하고 광전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스팟형이라고 하는 것하고 분포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 그게 설치.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이런 지역에 점을 딱딱 이렇게 찍어서 감지기를 설치하겠다. 이게 스팟형이죠. 스팟. 분포형은 이렇게 라인을 그어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전달을 받게끔 하는 것을 분포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여지는 감지기는 스팟형 감지기죠. 이렇게 일정 지점에 하나씩 딱딱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방설비 했는데요. 소방설비가 워낙 이제 힘들어 하시긴 합니다. 사실 문제 수준은 거의 소방시설관리사 수준의 문제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소방 문제를 그냥 넘길 수는 없고 꼭 하셔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하는데 힘들다. 나가봐야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빠르게 정리하시고 설정리하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자체 점검까지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운송 설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